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불러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책이 다르게 쓰여져요. 예를 들면 독도 누구 땅이에요? 독도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근데 만약에 일본 우익 역사가 보면 독도 누구 땅이에요? 일본 땅이겠죠. 옛날에 9.1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아세요? 그 9.11 테러 있었잖아요. 비행기가 미국 쌍둥이 빌딩에 들이박은 거. 그걸 미국 역사가 쓰면 오사마 빈 라덴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천하의 나쁜 놈, 테러리스트, 악마,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탈레반 역사가 오사마 빈 라덴을 평가하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위대한 영웅. 그죠? 우리나라 역사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쓰면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테러를 일으켰지만 사실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역사가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과거라고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그걸 사관이라고 불러요.